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쫑PD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디아블로 이모탈이라는 게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전부터 디아블로 이모탈 출시된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도대체 언제 출시되는 거야? 라는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근데 솔직히 아직 출시가 미정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알파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알파 테스트를 하신 분들의 내용들, 영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 게임 정말 해보고 싶은 게임이에요. 내가 봤을 때 이번 연도에 곧 출시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 게임이 출시가 된다면 모든 게임들은 다 적고 일로 몰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는 디아블로 1, 2 때 해보고 2, 3를 해볼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그때 군대 가서 못했습니다. 정말 재밌는 게임인데요. 우리 여러분들 제일 기억에 남는 혹시 캐릭터 있으신가요? 디아블로 했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거. 그쵸. 바바리안. 휠랜드. 이렇게 도는 거. 도끼로 해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후후후 막 가는 거. 그걸로 해서 조단이 엄청나게 막 획득하신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때 당시 조단잉을 막 해서 뭐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정말 이 디아블로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이 디아블로 이모탈 정말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알파 테스트 같은 경우 이렇게 하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하고 이모탈 알파 테스트 현재 2,000명 진행 중이고 저도 이게 당첨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유 메일이 안 옵니다. 2차 당첨이 6월 4일에 5월 28일 날은 끝났고요. 6월 4일 날 이게 와야지 내가 참가할 수 있는데 연락이 안 옵니다. 이메일이 저도 진짜 해보고 싶은데 연락이 안 와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자, 디아블로 시리즈로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해서 영상도 이렇게 하고 슬쩍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디아블로 이모탈 시네마틱 트레일러 영상이라고 합니다. 자, 영상 슬쩍 이렇게 쓱 넘기며 역시 디아블로 블리자드 너무 좋습니다. 블리자드 역시 만약에 진짜 우리나라의 블리자드였으면 제가 막 이렇게 막 우샤 막 띄울 텐데 왜 그럴까요? 이게 솔직히 모든 게임 회사들이 마찬가지겠지만요. 너무 과금적인 부분을 이렇게 내세워서 하는 회사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있어요. 게임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 중에 하나가 나는 블리자드 게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우리나라 게임 중 게임을 당연히 사랑해야 되지만 이제는 점점 싫어져요. 너무 과금 유도밖에 안 하고 있어요. 정말 막 진짜 주머니에서 돈이 계속 나와야 돼.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안 하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탈모 빠지면 어떻게 되죠? 머리 뭐 심는데 뭐 2,000모, 3,000모씩 막 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게임할래다가 탈모 생겨갖고 돈 더 들어.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 여러분들 디아블로 이모탈 이렇게 플레이 영상처럼 이렇게 하고 만들어놨는데 와, 예전에 디아블로 했을 때 나는 느낌이 살짝 나요. 와, 이게 소설이 있었나? 그때 마법사 막 하는 거 와 너무 끝내주지 않아요? 제가 진짜 디아블로 1 때 진짜 막 이것저것 다 해봤거든요. 근데 끝내는 네크로맨서인가 어쌔신인가 뭐 그거 하나 있었어. 마법사 이렇게 하고 죽은 시체를 내가 이렇게 부활해서 얘가 이제 나의 편인데 막 가서 막 이러고 싸워. 이랬던 게임을 했었는데 와 이거 보니까 정말 해보고 싶어. 이번에 꼭 당첨돼서 만약에 진짜 6월 4일날 테스트가 당첨이 되면 나 이거 할 거야. 이거 해야지. 어떻게 다른 게임을 해. 이거 해볼 기회를 준다는데 그죠? 정말 좋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바바리안 같은 느낌인데요. 보이시죠? 너무 좋습니다. 그래 이 느낌 빵빵빵 와 좋아 좋습니다. 오 좋아 두두두두두두두 오 좋습니다. 적에게 조준을 한다.
자, 성욕의 용사가 되어 야만 용사. 아, 좋습니다. 어, 잠깐만.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왔지, 이거? 아, 수도사. 자, 마법사. 악마의 사냥꾼. 악마의 사냥꾼도 재밌을 것 같아요. 성변사. 난 야만용사일 거예요. 야만용사. 그리고 만약에 시간 되면 이제 서브용으로 법사 같은 거 좀 약간 진행할 생각이에요. 어, 이거는 진짜 난 진짜 재밌게 할 것 같아요. 어, 예전에 군대 갔을 때 못한 이거를 어, 좀 약간 즐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거의 전장의 부름에 응답하십시오라고 써있죠.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이 게임 나오면 같이 하실 분들은 제가 이 밑에다 링크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어, 링크로 해서 우리 여러분들 여기에 사전 등록하십시오. 그러면 또 선물도 여타하게 솔직히 사전 등록 안 했을 때랑 했을 때랑은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솔직히 많은 게임들 해보지만 사전 등록한 조금이라도 뭔가 받아서 하면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있을 수 있고요. 가끔 이런 이벤트가 있어요. 사전 예약하신 분들이 먼저 접속하고 그리고 사전 예약 안 하신 분들이 뒤늦게 뒤에 이제 접속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사전 예약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 필수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